올해 나이 32, 현재 백수. 행복을 찾아 코로나 끝나면 여행 가려고 노가다 생활 1년 존버. 결국 행복은 내 맘속에 있다는 걸, 꼭 여행 떠나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음을 깨닫고는 직장을 구하기로 했다. 세계 테마기행. 아, 근데 유럽 다시 한번 가고 싶다. 유럽 못 간 게 너무. 서울에서 멀리 부산까지 손님이 찾아왔다. 손님이 아니라 이 집 원래 주인이다. 주인이 나가 살고 내가 그 빈집에 살고 있다. 오랜만에 다른 누군가와 식사를 하는 것 같다. 이거 닭가슴살 그건데. 아, 그래? 어. 밖으로 나갔다. 여름이 한창이다. 어디 놀러가기 딱 좋은 날씨다. 시험까지 80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인생 한 번뿐 아니가. 욜로. 그래서 놀러 가기로 했다. 부산대교를 지나 부산역을 지나 독서실로 왔다. 욜로 왔다. 에어컨이 빵빵한 곳. 여기가 최고다. 강철비 이거 재밌다던데. 강철비 봤지. 자기 전에 볼 영화를 고르고 있다. 부산에 근데 막 그렇게 기억에 부산행 안 봤나? 나 안 봤는데. 부산행 안 봤다고. 오랜만에 이러고 있으니까 대학생 때로 돌아간 것 같다. 와, 슬럼덕 밀리네. 봤나? 퀴즈 아이가? 어. 모범 시민 봤나? 이거 유명한 거 아이가? 특별 시민 말고. 온라인 봤나? 우리 봤나 봤나만 하고 이렇게 쳤잖는데. 고지 좀 볼까? 네 봤나? 나 봤다. 나도 봤는데. 돌목골도 봤고. 막걸리 한 잔 할래라는 친구의 물음에 머리로는 안 된다면서. 어디 보지? 아니 나 안 나온다 안 나온다. 친구가 막걸리와 족발을 사왔다. 아니 족발. 오늘 내 금리발 팔았다 이가. 그걸로 사왔다. 아씨, 이거 어떻게 먹는데? 아씨, 22,000원 주더라 금리발. 욜로 하니까 생각난 건데. 물론 내가 생각해낸 건 아니고 다른 영상에서 본 거다. You only live once 대신에 You only die once. 욜로 말고 요도이다. 어감이 좀 이상하긴 한데 요도남이 되라. 좀 이상한가? 요도하자. 요도... 무튼 요도. 우리 모두 언젠간 죽는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면서 한 번 죽는 인생, 의미 있는 삶을 살다 가잔 그런 내용이다. 아... 아니다 안 넘었다 좋았다. 오오오오 살얼음 딱 좋다. 와씨, 나 자신의 행복만을 위해서 발버둥 친 20대 30대 초반. 행복을 찾아 떠난 곳엔 행복은 잠시, 늘 고마움이 남았었다. 김치랑 막 오징어 무침 이런 거 해서 먹었는데. 대신에 이제는 그냥 내가 살아가는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으면 그거이 참 의미 있는 삶이지 않을까 생각해보게 됐다. 내 인생이 여행이거든. 친구는 다시 서울로 돌아갔다. 나이 2021년, 내 나이 32. 현재는 백수. 그럼에도 소중한 내 나이 32. 앞으로 살아갈 날 중에서 가장 젊은 날. 다시 돌아오지 않을 이 여름이 지나고 있다. 계속.